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. 질문에 의한, 질문을 위한, 질문의 과학. 질문 큐.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연구에는 굉장히 좀 윤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러나 그 동물을 이용한 그런 그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뭐냐면은 그 아까 그 시냅스 가수성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뇌 영역별로 어느 부위는 그 나이에 따라서 어릴 때 그 시냅스가 더 이렇게 말랑말랑한다든지 유연성이 있고 또 어떤 부위는 뭐 그게 상관없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거를 결정적 시기라 그러거든요.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언어라든지 그 뭐 제2 외국어를 배울 때 어릴 때 배우면 더 빨리 배우잖아요. 그 나이 들어서 그 뭐 이민 간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이게 그 억양이 남아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런 그 뇌 어느 위치에 있는 회로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시냅스가 탄력적으로 변하는 그런 그 결정적 시기가 좀 따로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. 뭐 언어 말고도 동물 같은 경우에는 아 동물은 언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. 그 눈에 대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회로는 태어났을 때 빛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때 놓치면은 이제 뭐 사시가 된다든지 눈이 제대로 작동 안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너무 확대 해석해서 무조건 어릴 때 조기 교육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렇게 확대되는 거는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 부분은 동물에서 연구 결과는 그런 것이고 또 교육이라든지 그 육아라든지 그런 그 사람을 다룰 때는 또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 또 좀 더 그 정교한 연구, 통제된 연구가 되었을 때 그 어떤 그 지금 질문하시는 거에 대한 그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. 예, 그래서 그 어떤 기능을 보느냐에 따라서 언어 능력이냐, 뭐 어떤 수학적인 능력이냐, 또 운동 능력이나 이런 게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, 그거는 저희들처럼 그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는 연구자에게는 사실 그 저희 그 어려운 그런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. 네, 아주 질문이 날카로우시네요. 저기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 역시 실험적인 부분이 답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롱텀 포텐시에이션 LTP라는 거, 그러니까 시냅스가 단단해지는 거죠.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아까 보여드린 거는 꼭 자기네끼리만 했을 때 강화되는 걸 보여줬잖아요.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옆에 다른 또 입력이 들어오면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세포나 그런 분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하나의 정보, 한 종류의 정보보다는 한 종류의 정보가 더 추가가 됐을 때 그것이 강화되는 그 현상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는 거죠. 아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는지,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알잖아요. 그냥 한 것보다 막 쓰면서 할 때 왠지 자려워지는 것 같고 뭐 그런 경험을 하는 이유는 아마 그런 그 신경과학적인 기전이 좀 언더라인 그 기저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억이 중요한 거는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꺼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근데 꺼내는 방법도 그거를 봐서 꺼낼 수도 있고 들어서 꺼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문고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. 예, 여러 가지의 그 단서들을 갖고 있는 방식으로 기억을 남기면 그것을 나중에 인출할 때도 훨씬 더 용이하다. 뭐 이런 것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루리아의 S라는 그 슈퍼 메모리 소유자가 공감각을 가졌다 그랬잖아요. 여러 가지 감각들이 통합돼서 정보가 처리된다는 얘기거든요. 아마 그래서 기억을 더 잘하게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그 한 가지 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또 하나만 추가를 해드리면 우리가 기억을 한다라고 할 때 카메라나 녹음기처럼 세상에서 주어지는 정보를 그대로 머릿속에다가 뭐 박아 넣는 게 아니거든요.
어떤 식으로든 나름대로 재구성을 해서 그게 내 일화적인 사건들이면 스토리를 만들어서 넣는 과정인데 시각적인 자극만 그대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소리만 들려주면 아무래도 그걸 있는 그대로 기억을 하려고 하는 데 반해서 다양한 그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내가 기억하는 과정에서 다시 재구성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오래 남는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 오는 그 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그 시각적인 정보를 이용하는 게 기억을 더 오래 유지하는 데 유리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영장류이기 때문에 시각이 더 발달되어 있거든요. 우리 뇌 전체의 한 50%는 다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할애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 순서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산책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외우고자 하는 그런 아이템을 어떤 그 시각적인 대상에 그 대입해서 하나하나씩 그 기억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거든요. 그만큼 우리 뇌는 시각에 더 민감하고 정보 처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 시각적인 것을 그 이용하는 게 좀 더 그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. 예. 청각 정보가 처리되는 영역과 시각 정보 처리되는 영역 다를 수가 있습니다. 예. 지금 사실 질문하신 거는 뇌과학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예요. 그 말하자면 뇌의 여러 군데에 그 나뉘어서 저장된 정보가 내가 실제로 인출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의 정보인 것처럼 느끼는지 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거는 시각과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도 그래요. 사실은 시각도 들여다보면 제가 이게 오렌지 주스를 봤을 때 이 오렌지 주스의 색깔이 저장되는 영역과 이 오렌지 주스의 그 색깔 말고 예를 들어서 형태 이런 게 저장된 영역이 분리돼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렌지 주스 병이라고 하는 걸 통으로 하나로 지각하잖아요. 이거를 영어로는 바인딩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번역이 뭔지 모르겠습니다. 그걸 얘들이 어떻게 묶어갖고 하나의 경험을 하는지는 사실 우리 아직 잘 몰라요. 굉장히 그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. 저는 의사이긴 한데요. 정신과 의사는 아니라서 그거를 제가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. 적절치 않고요. 다만 그런 이 현상이 그러니까 틱 현상이라고 그러신 거죠.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기 강의 중에 나왔던 것처럼 기억이 남을 때는 정서가 동반되지 않습니까? 그거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. 그래서 정서가 동반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고 대신에 그 기억이 한번 인출이 된다면 다시 한번 잘 다독여져서 저장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막아주는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괜히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. 마찬가지 그 인지행동 치료가 비슷한 방식인데 그러니까 일부러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기억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공고화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약물을 같이 주면 그러면 이제 그 원치 않았던 기억을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연구 보고들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는 이제 시도가 되고 있고요. 좀 구체적인 질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. 네. 저도 그렇더라고요. 저도 종이로 읽는 게 훨씬 더 눈에 잘 남고 요즘 뭐 전자기기로 보는 거는 좀 덜 남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자기기는 항상 거기에 항상 있거든요. 근데 종이란 거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매체라서 더 제가 절박하게 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자파에 대한 아주 확립된 결과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전자파가 그 기억력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그런 이유죠. 사실 요즘 어떨 때는 자기 전화번호도 가끔 말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? 그거는 사실은 다른 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정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기억의 어떤 중요도를 떨어뜨리는 거죠. 자기도 모르게. 그래서 이제 기억을 잘 못하는 상황이 되지 이 매체의 다른 어떤 전자적인 특성은 좀 아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. 저는 그 책을 사랑하는데 책을 읽을 때는 이게 손으로 만져야 되거든요. 그 책들마다 그 재질이 다릅니다. 잉크 냄새가 나기도 하고요.
근데 그 뭐 그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거기서 모니터에서는 그런 걸 그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아마 그 기억이 더 오래 가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그건 좀 생각이 좀 다른데 저도 종이 그 논문 같은 거 프린터를 뽑아서 읽는 걸 좋아하는데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. 왜냐하면 종이 하는데 나무를 깎아야 되고 앞으로 점점 이렇게 갈 텐데 적응을 해야 되지 않나. 다음 세대들은 전자책을 읽게 될 테니까. 그래서 저는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리고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. 화면으로 보는 거. 맞습니다. 네. 저희 실험실도 프린터 출력 많이 줄이고 스크린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극적 화합으로 팀을 맺었는데 그 디지털 팀에 관련해 가지고는 저도 옛날에 궁금해서 좀 취재를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은 답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주장하시는 분은 계속 뭐 독일이나 이런 분들 전문가 분들이 계셔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또 반대로 그걸 또 뒤집을 만한 또 명백한 또 근거도 사실 많지는 않고 이래가지고 현재로서는 좀 아마도 이런 매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뭐 그 패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태블릿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빠르게 변하는 특성이라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감각을 할 수 없는 되게 단조로운 그 감각 특성이라든가 뭐 그런 점 때문에 아마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것도 역시 일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맞는데요. 제가 아는 바로는 치매와 단순한 기억력의 저하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같이 동일시해서 보시면 안 되고요. 치매가 의심되신 경우에는 전문가를 만나시는 게 맞고요. 기억력은 자연스럽게 감퇴합니다.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기억력 감퇴하지만 그 뇌가 갖고 있는 보다 고차원적인 능력들은 80세까지도 멀쩡하다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사람에 따라서 빨리 감퇴할 수 있죠. 몸을 혹사시키면. 그렇지만 잘 관리된 유전자가 좋은 사람들은 80세까지 네. 판단 능력 여러 가지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 여러 가지의 그런 능력 인지 능력들이 괜찮다고 되어 네. 있습니다. 네, 그 기억이 저장되는 원리는 그 시냅스의 그 전달 능력이 그 변화하는 그 시냅스 가성으로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그런 그 시냅스 기능이 오래 가기 위해서는 아까 그 시냅스에 보면은 단백질들이 괜히 종류가 많았잖아요. 그런 그 단백질들이 보강되면서 시냅스의 구조가 커지고 그래서 뭐 우리 그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일단 크게 만들어지는 게 큰 집을 짓는 즉 시냅스를 크게 만드는 게 괜히 중요한 거거든요. 근데 그럴 때 우리 단백질 합성이 필요한 겁니다. 근데 그때 그 단백질 합성을 못하게 하게 되면은 시냅스가 커져야 되는데 그 시냅스의 기억이 저장돼야 되는데 장기 기억이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. 그럼 시냅스하고 기억은 무슨 관계냐? 사실 우리가 그 아무리 간단한 기억이라고 한, 예를 들어서 뭐 최 선생님께서 뭐 이런 자 이 주스에 대한 그 기억을 한다고 했을 때, 그럼 여기에 노란색, 그다음 그 오렌지색 그 뚜껑, 그다음에 뭐 상표가 없다라는 거, 뭐 사각형이라는 거,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뇌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시냅스에 다 저장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회상할 때는 그 분산된 시냅스를 다 해체 모여서 다시 불러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각 과정에서는 이런 정보의 그 분해 작용이 일어나고요. 그다음 그걸 인출할 때는 그 저장된 시냅스를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조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예. 그게 그 기억이 저장되는 그런 원리라고 어떤 단백질 하나가 특정한 기억을 저장하는 게 아니고요. 시냅스를 강화하는데 그런 도구로서 단백질 합성이 필요하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뇌는 그런 특정한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그런 특수한 회로가 다 깔려 있어요. 그 어느 회로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즉 그 정보를 거기다가 저장할 수 있는 것이죠. 예. 그래서 그 회로라는 거는 이미 뭐 지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게 그 오렌지 병을 얘기한다면은 아마 그 시각 중추 거기도 보면은 그 사물들을 대체적으로 저장하는 데 관련되는 그런 시각의 또 영역이 있어요. 예. 그다음에 그 뭐 우리가 그 저 어떤 사건을 기억할 때는 시각적인 것만이 아니라 뭐 소리, 음성. 우리 뭐 할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할머니 하게 되면 할머니의 그 주름진 얼굴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저기 뭐 백발의 머리라든지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그 음성 그다음 또 할머니의 그런 그 저희 그 얼굴 모습, 그다음에 옷매무새,
또 할머니와 가졌던 여러 가지 어릴 때 추억,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 거거든요. 예, 그런 정보들이 각각 쪼개져가지고 각 쪼개져 있는 그런 그 기억의 요소들은 뇌 전체, 거의 뇌 전체에 퍼지면서 그 다 이게 저장이 되는 것이죠.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 할머니 된 기억을 그 다시 인출하기 위해, 회상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을 다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같이 연결했을 때 할머니에 대한 통합된 그런 기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.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정보마다 특수하게 저장될 수 있는 그런 그 회로들이 그 뇌에 이미 뭐 깔려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조금 뭐 추가 설명을 드리면, 사실 고등학생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뇌과학인 게, 이게 그냥 생물학 지식만으로는 안 되고 일종의 철학적인 모델을 조금 도입해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, 지금 정보의 본질에 관해서 사실 질문을 한 거고, 본다라고 하는 경험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인 질문을 두 가지를 던진 거예요. 사실 본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뇌과학으로 설명이 돼요. 제가 강봉균 교수님의 지금 얼굴 얘기하셨으니까 얼굴을 본다라고 했을 때 제 뇌에 있는 약 천억 개의 뉴런 중에 적어도 한두 개는 강봉균 교수님의 얼굴이 내 눈을 통해서 입력이 되면 반짝반짝하고 빛나는 뉴런들이 있어요. 자, 그러면 강봉균 교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행위는 설명이 된 거죠. 본다는 별게 아니에요. 이렇게 생긴 그 얼굴이 자꾸 강봉균 교수님의 잘생긴 얼굴을 제가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데, 이렇게 생긴 얼굴이 들어오면 거기 있는 뉴런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. 그럼 그 반짝반짝하는 거랑 내가 본다라는 경험을 하는 거랑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여기에 사실 숨어 있는 거거든요. 그거는 우리가 철학에서 옛날부터 얘기한 의식적인 경험, 뭐 퀄리아라 그러죠. 의식적인 경험의 질에 관한 얘기인데, 사실 그거는 지금 뇌과학으로서도 아직 답이 없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. 내가 주관적으로 하는 경험이 뇌에서 어떻게 표상이 되는지. 그래서 그거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좀 밝혀주세요. 예, 굉장히 그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. 정보라는 것이 과연 뇌 어딘가에, 우리는 이제 저장이라는 측면을 항상 이제 비유를 하기 때문에 저장돼 있으면 어딘가 물리적 실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아마 하셔서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, 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어떤 저장 매체하고 다르죠. 연결망이라고 할까요? 그거에 의해서 규정이 되는 것이고, 그 연결 상태 자체가 그것 어떻게 본다면은 그 기억을 그 규정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지금 어느 뭐 반도체 어디인가에 뭐 신호가 새겨져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